아니야. 잘 지냈어? 그래? 아, 다른 병원에 있다고 나하고. 인간 하는 데 있는 병원 있잖아, 사람들. 거기 있다 왔어. 거기서 좀 응급실에서 좀 일이 좀 있었지. 그냥 좀 사소한 일이었는데, 좀 환자분 한 분이 응급실에서 좀 소산을 피우는 바람에, 그런 일이 좀 있었어. 아우, 진짜 골치 아파. 진짜 그런 환자분 잘못하면 진짜 골치 아픈 것 같아. 너는? 여긴 뭐, 편이 없었어? 그래? 그런 일 있었어? 아, 나 없는 사이. 그래서 어떻게 됐어? 별 문제는 없어? 뭐잘 마무리된 거야? 좀 다행이다. 그치? 오늘 수리할 기계들은 몇대 정도 들어왔어? 꽤 들어왔어. 많이 들어왔나 보네. 20대 넘게? 와, 씨, 그만 30대 가까이 되겠네? 진짜. 와, 정신 없겠다. 그치? 저쪽. 그래? 일단 알겠어. 당연히 수혜로 가야지. 나중에 봐. 그리고 자, 여긴가? 수연 로봇이 이건가? 볼까? 우와, 부품 되게 많다. 이 정도면은 완전 새로 조립해야 되는 건가? 재조립인가? 일본? 이 로봇, 설계도면 좀 보여줄래? 와, 생각보다 복잡한 부분이 좀 있네. 까다로운 부분도 있고. 부품은 다 준비됐겠지? 도면 보고 조립하면서 수리해야지. 만약에 없는 부품이면은 다른 부품 대체하든지 아무튼 찾아봐야 되겠어. 일단 뭐 녹음실 쪽에도 확인해야 되고, 부품실 확인해야 되고. 일단 문제가 있는 부분 좀 보여줄래? 아, 저 부분이구나. 저기 몸체에 있는 몸 부분이네. 그 엔진 바로 옆에 부분이네. 그리고 엔진 옆에 부분하고. 한쪽 팔 부분이 망가졌네. 팔 부품도 교체해야 되고, 저것도.
다른 부품은 딱히 뭐 교체 안 해도 될것 같지. 별다른 문제도 없는 것 같고. 일단 한번 스캔 한번 해주네. 이거. 오케이. 스캔 완료. 다행히 이쪽은 머리 부분 쪽에는 다행히 손상이 없어서 아무 문제 없이 그냥 갈것 같고, 몸 부분하고 팔 부분 쪽 연결된 그거 교체를 해야 될것 같아요. 엔진 옆 부분 이제 거기하고 팔 부분 교체해야 될것 같고, 그리고 다리 쪽 부분에도 뭔가 있네. 저 부품 한번 확인 좀 해주면? 일단 한번 열어봐야 될것 같긴 하지만. 저 부품도 있으려나 모르겠네. 남아있어? 와, 하나밖에 안 남아있어. 야. 일단 그한 개라도 일단 우리가 쓰고. 저 부품 없다고 하면 완전 난리잖아. 나는 쪽도 저 부분 쓰는 쪽 있다 보니까. 그치. 일단 우리 쪽에 먼저 써야 되니까, 부품 일단 그거 하나 하고, 다른 부품은 딱히 뭐 필요 없는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이거 다른 부품은 일단 나 확인해봤는데, 문제가 되는 부분 하고, 뭐, 교체 안 해도 되는 부분, 별 문제 없는 부분은 그대로 가면 되는 것 같고. 여기도 윤활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이 부분 한개더 추가해야 되는가? 예비용은? 혹시 모르니까 예비용은 일단 부품 하나 더 추가해주고. 일단은 여기 먼저 하는 게 맞겠다. 문제되는 부분 먼저 하는 게 맞을 것 같아. 괜찮아. 좀 피곤해 보여? 컨디션이 좀 그래서. 많이는 아니고 조금 안 좋아. 무리하는 거냐고? 괜찮아. 이것만 하고 또 하고 나서 좀쉴 거니까. 괜찮아. 괜찮아. 너무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돼. 고마워. 고마워. 그래. 일단 A 부품 말고 B 부품하고 C 부품 예비용 하나씩 넣어줘, 이거. 그리고 D 부품 저거는 한번 찾아봐야 될것 같고, E 부품도 예비용 하나 추가해주고, A 부품은 정상. 별반 문제는 없는 것 같아. 근데 그 하나 남아있는 부품 다른 쪽에 가져가면 우리가 못 쓰잖아. 확보는 해놨어? 근데 몇개좀더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하나밖에 없으면 좀 모자랄 것 같기도 하고, 예비용 하나 더 추가하고 싶은데. 저게 만약에 단종된 거면 구하기 어렵잖아. 그 부분까지 생각해야 되네. 일단은, 나도 내 부품실 한번 갔다 오든지 한번 확인해야 되겠어. 원래 부품이라는 게 필요할 땐 있어야 되다 보니, 그래서 맞아. 그런 것 같아, 이거. 괜찮아. 잠깐만. 뭔 일이야? 3? 야, B-3번하고 A-1번만 확인해봐. 무슨 문제 있나봐.
아, 저쪽도 지금 우리 부품이랑 거의 똑같은 거 쓰고 있네. 아, 이거 어떡하냐? 난감하네. 한국 남은 부품 만약에 우리가 갖고 오게 되면 저쪽도 지금 없잖아, 부품이. 만약에 저쪽 둘 중에 하나가 쓴다 하면은 지금 우리도 못 쓰니까. 안 그래도 지금 부품 때문에 그게 부품이 지금 모자란 게 있는데 지금 하나밖에 안 남아있거든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써버리면 다른 쪽도 못 써버리는 게 그치? 예비용 거나 추가하려고 했는데 그게 부품 구할 데가 많이 없는 것 같아서 단종된 거라서 구하기가 좀 힘드네. 혹시나 부품실에 가서 있으면 확인 좀 해줄래? 비다시1하고 시다시1 부품 확인 좀 해줘.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D 부품 다시 해도 예비용은 추가하려고. 고마워. 나도 한번 갔다 와봐야 될것 같아. 알겠어. 나중에 봐. 수고. 일단 없는 부품은 놔두고 있는 부품만 일단은 해야 될것 같아. 있는 부품만 일단은 수리하고 교체하자. 없는 부품은 나중에 뭐 구해 봐야 될것 같기도 하고. 그러게 이거 진짜 얼마 만에 이렇게 얘기하냐? 뭐 나야 뭐잘 지냈지. 여기도 너무 오랜만에 와서 그런 건가? 미안해. 다음에 사줄게. 근데 바쁘면 못올 수도 있어. 못올것 같으면 연락도 할게. 알겠어. 일단 여기 먼저 고치고. 아짜. 야, 진짜 예전 부품이다. 이 부품 안 나오면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진짜, 얼마만 있냐? 겨울에 된 부품이지? 이거. 맞아. 아, 괜찮아. 지금 일단 마저 수리하고 있고. 다른 로봇들한테도 아마 이런 부품이 쓰일 것 같은데 일단 구할 수 있는 데 한번 알아봐야 되겠어. 아, 이거 너도 한번 찾아봐줘. 구할 수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진 않으니까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면 될것 같아. 진짜 한번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너무 오랜만에 와서 그래. 나도 진짜 여기 있으니까 인간 쪽 응급실 때 진짜 너무 부담스러워 분위기 자체가. 아 진짜 무슨 난리 피어가는 응급실에서 진짜. 진짜 속으로는 아마 욕하고 아마 진짜 짜증내고 화냈을 거야. 말도 마, 진짜 힘들었거든. 진짜, 누우면은, 손님, 이런 환자분 누우면은, 진료받으러 왔다 쫓겨날 뻔? 하겠다, 뭐 이런 말까지 나올 뻔했잖아. 그치, 아무튼 간에, 좀 그런 일 때문에 좀 기분이 좀안 좋았는데 여기 온게좀 그나마 편하네. 그래 그럼 나도 한번 병원 갔다 와봐야 되겠다. 다음에 한번
보내겠는데. 알았어. 수고. 하이. 나중에 봐. 아이고.